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빙하기에서 가장 크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빙하기에서 간빙기 여름에 끝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뭐 0.03%인가요? 그 정도 온실가스의 영향이 있어요. 그 정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냐면 이 자연지수의 변화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떨어지는 때 되면 격변이 오거든요. 떨어지는 때. 이게 바뀌는 때 격변이 오거든요. 그게 개벽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빙하기를 거쳤기 때문에 지구상에 태어날 수 있었다. 인간은 빙하기를 지나면서 간빙기의 기간 동안 지구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빙하기 아주 극소수는 삽니다. 살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죽습니다. 그래서 간빙기만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빙하기를 지나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이게 크게 빙하기 겨울철이 있고 간빙기 봄, 여름, 가을이라고 하는 이 주기를 알아야 된다. 하루, 그다음에 지구 1년의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더큰 주기에 그 주기가 정확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때는 휴식하는 에너지를 충전해야지만이 봄에 인류가 탄생한다는 거죠. 여름까지 이제 인류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5만 년 전에 출현했다. 이게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거든요. 이때 뭐냐면 5만 년전 유전자의 거대한 비약에 의해서 갑자기 출현했다. 그리고 출현하고 나서 뭐냐면은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출현하고 그냥 5만 년 사는 거예요? 출현하고 거기서 진화라는 게 아니라 5만 년 동안 인류는 생물학적 변화를 전혀 겪지 않았다. 격변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스티븐 제이 골드가 격변설을 얘기합니다. 그 국립중앙박물관도 6만 년, 5만 년, 4만 년, 5만 년, 5만 년 이렇게 얘기해서 평균 잡아서 5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출현했다. 그래서 5만 년 동안 이런 책도 있어요. 다시 보는 5만 년의 역사. 지나간 인류의 역사를 보자. 5만 년 동안 인류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면서 문명이 충돌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도 모르고 데이터도 없고 그런 걸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닌 1860년대, 60년대에 동학에서 이런 선언을 했어요. 5만 년 지났다는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5만 년. 개벽 후 5만 년에 니가 또한 처음이다. 이때는 뭐냐면 빙하기 이후에 간빙기로 바뀌는 계벽이죠. 그 빙하기에서 온도를 끌어올려야 되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드는 이 우주의 어떤 공력이 드는 계벽입니다. 그래서 이 본계벽 이후에 5만 년 동안 5만 년이 있었는데 니가 처음이다. 수은 체제고 니가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학은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동학이 있습니다. 실제로 동학 경전을 보면 동학의 실체가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수은체제 선생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존재가 동학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개벽 후 5만 년에 네가 또한 처음이로구나 라고 했는데 이제 코스모스라고 하는 유명한 답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빙기가 정말 멋진 거다. 좋은 소식은 뭐냐면 간빙기가 앞으로 5만 년더 지속될 것이라는 거다. 데이터를 본 거죠. 아, 간빙기 5만 년더 가겠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학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무극대도가 나오나니 이 무극대도를 닦아내면 5만 년에 앞으로 운수를 받는다. 사람이 살수 있는 간빙기가 5만 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잘살수 있는 그 기운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5만 년에 운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무극대도를 닦아내면 동학을 제대로 그 수행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동학은 5만 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꽉차 있어요. 이게 5만 년. 지금까지 5만 년 왔고 앞으로 5만 년 가는데 그 운수를 받아야 되겠다. 그냥 100년 더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5만 년 운수를 받겠다라고 하면서 동학혁명 때 이렇게 띠를 5만 년 운수를 받는다라는 띠를 두르고 이렇게 혁명에 나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동학의 우주관 시간관은 뭐냐면 개벽이 있고 5만 년이 있고 다시 개벽이다. 12제국 괴진운수 괴질병이 퍼지고 그러한 어떤 병이 있고 다시 개벽을 하고 5만 년의 운수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빙하기 간빙기로 보면 간빙기 5만 년이 있고 여기에서 온도가 극적으로 바뀌는 계벽이 있고 그다음 간빙기 5만 년이 도래한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동학을 제대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바로 우주의 가을 문턱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온도가 올라가는 간빙기, 지구온난화의 요인이 있지만 밀랑코비치 이론이 분석한 것처럼 지금이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시기인 엄청나게 급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시기인 간빙기 여름으로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간빙기의 정점에 와 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간빙기 여름이라는 용어를 직접 써요. 언론에서도. 지금 뭐냐면 이거 번역한 거기 때문에 해외 언론에 쓴 거죠.
마지막 간빙기 여름 때 그때는 북극의 얼음이 녹았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반복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은 우주의 여름철 말기다. 불기운이 지배하는 시기로서 지구온난화 가열화 열대화로 덥다는 것이다. 간빙기 중 뜨거운 간빙기인 우주의 여름철 말에 있다는 것. 지금은 우주의 여름철을 지나 가을철을 맞이하고 있는 하추교육기에 인류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우주의 하, 여름하, 가을추,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병이 도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이제 그 바뀌는 대로 환절기라고 하잖아요. 환절기 보면 감기도 들고, 감기라고 하는 것은 환절기에 우리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걸 감지하고 들어온다라고 해서 감기라고 합니다. 우주의 감기가 들어온다. 실제로 인류가 5만 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싸질러 놨던, 요즘에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뭐 서로 전쟁하면서 서로 억압하면서 싸질러 놨던 것이 원한이 맺혀가지고 그게 폭발하면서 결국에는 5만 년에 그것이 폭발하면서 여기서는 환절기의 병을 한번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로부터 앞으로 천연두가 퍼지고 천연두 뒤에는 치사율 100% 그러한 어떤 괴질병이 퍼지면서 그 과정을 거쳐야 가을철로 들어간다. 그래서 타나스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주의 변화가 이렇게 오는 것을 학술적으로 우주변화 원리적으로 전개한 이가 한국인에는 있지 않다. 한국인에는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큰 틀을 얘기했지만 자세하게 보면 좌측인면 진사원미로 돌아가는 그 우주의 변화 원리가 있고요. 8계가 아까 보셨던 8계가 있고 하도낙스 천부경이라고 하는 우주변화의 법칙이 있거든요. 그걸 다 전개한 이가 한국인 외에는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인이 계승해가지고 그걸 전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개벽에서 개벽의 원리를 밝혀야지만 그걸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서 새로운 간빙기 5만 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이 자연의 변화가 개벽으로 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계절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빙하기, 겨울, 봄, 여름, 다시 떨어지는 가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여름의 끝에서 극직반하고 있는 개벽기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궁극에는 기후변화가 어떻게 되냐? 기후변화는 개벽을 통한 우주의 가을로 진입해가는 이러한 궤도의 어떤 수정, 궤도의 수정과 극이동, 홀시프트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과정을 가게 되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된다. 이러한 과정으로 가기 전에 뭐가 있냐면 인류 문명이 개벽을 해야 되는 전쟁과 질병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전쟁도 그 화기운에 의해서 전쟁이 그냥 불타오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화병처럼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 있어요. 공포병처럼 겉으로 팍 드러나는 그런 병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학에서 선언한 것이 뭐냐면 12제국 괴질운수다. 이거를 유심히 봐야 되고 이걸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떤 병이 일어나고 뭐가 이렇게 일어나고 하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행동으로 준비하는 단체가 바로 증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지아 아마 아실 겁니다. 김지아 선생은 생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한류를 통해서 세계 문명을 이끌 지금 한류가 엄청나게 열풍이잖아요. 뭐 K-드라마, 영화, 그다음에 K-팝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K-반도체에다가 K-초전도체까지 다만 문제가 복잡한데 우리는 거대한 문명의 변동기, 자연의 대변동기에 어떻게 인류가 살아남고 병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 해답을 줘야 된다. 병을 극복하는 해답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해답을 줄 수 있는 것도 한국인밖에 없다. 새 문명사를 누가 이끌 것인가 하는 비밀의 열쇠를 우리나라가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증산이 이끄는 콘텐츠. 어떻게 보면 이게 그것이 이제 들어와 있는 것이 뭐냐면 증산도입니다. 저기 여기 강연에서 말씀드린 좀 그렇지만 대순진례 같은 데는 다른 데거든요. 거리에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뭐냐면은 올바로 이끄는 곳의 컨텐츠가 한류와 결합을 할 때 우리가 바라는 어떤 새로운 세계가 오지 않겠는가. 한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한국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개벽기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무리들이 막 한국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뭘 한다고? 그래 너 한국 사람이니까 믿겠다. 신뢰한다. 이렇게 해서 협조를 해서 전 세계에 이제 사람들을 많이 살리고 그리고 새로운 시간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등산이 이끄는 콘텐츠가 한류와 결합을 할 때 우리가 바라는 어떤 세계가 새로운 세계에 오지 않겠는가. 인류가 3분의 2가 죽는, 실제로는 뭐 영능력자들은 뭐 1억 명이 산다는 얘기도 하고 5억 명 정도가 산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3분의 2가 아니죠. 더 많이 죽죠. 인류가 3분의 2가 죽는 그 괴질로부터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등산의 눈을 돌려야 할 때다. 이렇게 좀 해안을 내렸다고 할까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일본인 제자인 다카하시 이와오, 그 인지학회 루돌프 슈타인의 제자죠. 그 민족이 바로 한민족이며 그 성배가 최수문과 강등산의 후천개벽 사상이라고 나에게 알려준 바 있다. 어찌할 것이냐? 나에게 그렇게 알려줬는데 어찌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어찌할 것이냐? 그 후천개벽이라고 하는 것, 지금은 지금 때에는 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스 몽고메리, 아까 극이동 얘기한 영능력자인데요. 지구와 지구가 속한 태양계는 우주적 대주기의 끝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어떤 주기의 끝에 다다르고 있다. 이 대주기는 2만 4천 년의 주기보다 훨씬 더 깁니다. 2만 4천 년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세차 주기 2만 4천, 2만 5천 년. 아직도 그게 분분해요. 2만 4천, 2만 5천, 2만 6천 년. 근데 정확하게 2만 5천 920년의 주기입니다. 그 주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주기보다 훨씬 깁니다. 이 주기가 절정에 이르면, 이 우주인련의 주기가 절정에 이르면 수많은 영혼들은 위대한 참된 나를 항구적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득히 먼 과거로부터 천사 스승에 속하는 계층들이 준비해온,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경고를 하면서 준비를 해왔어요. 우리의 어떤 단군조선 때, 그 이전에 배달국 때, 그 이전에 환국, 환인 때, 그리고 그 이전에 마고 할머니 시절부터 준비해왔던 우주적인 대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들이 준비해서 너희들 후손들이 이때가 때가 돼서 때가 된 그 후손들이 살아남고 생존하고 그 다음에 장수하고 그 다음에 큰 문명을 이끌 수 있는 큰 기둥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그러니까 참나가의 진화를 세우는 것인데 삼재팔란이 함께 일어난 이때의 세상 사람들과 그대들은 때를 알고 있느냐, 격암 남사력이 나 있는데 지금이 여기 써있네요. 배달의 민족 거지만은 지금이 그때다. 일단 질러. 일단 뭐 음식을 사라는 얘기겠죠, 이 사람들은. 그렇지만 바로 다 때가 있다. 지금이 그때라는 겁니다. 12만 9600의 우주인련으로 본다면 우주인련 만에 한 번 있는 기회. 왜냐하면 빙하기에서 간빙기로 일어날 때는 인류가 출현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가 개입을 못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인간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때는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할 것이냐, 종교적인 또는 뭐 이념적인 이런 거를 무엇을 선택을 할 것이냐, 어떤 진리를 선택할 것이냐, 그거는 나의 어떤 축적된 나의 어떤 지혜가 선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12만 9600년 만에 오직 한 번 있는 기회다. 그리고 이제 동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하면은 5만 년지 운수다. 5만 년의 운수를 받는 그런 기회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를 중요하죠. 동학 경전에 보면은 때여 때여 이내 때여 부재래지 다시 돌아오지 않을 때로다. 5만 년의 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부가 되어서 대장부가 되어서 칼을 휘두르지 않고 못하랴, 뭔가 행동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건데요. 때를 못 만났어요. 동학에 그 30만 대군이 동학혁명을 일으켜서 그게 때인 줄 알았는데, 그게 후천개벽인 줄 알았는데, 그걸 선언하고 그런 역할을 우리의 선배, 어떻게 보면 조상님들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동학은 참동학으로 이어졌습니다. 천도교가 아니라 이 동학을 우주적 개벽으로서 실천하는 그런 등산도에서 이걸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은 용기는 나중에 내도 된다. 아, 뭐 용기를 내서 뭘 해봐야지. 그게 아니라요. 그냥 한번 뭘 하냐. 이것이 개벽이다라든지, 제가 95년도에 봤지만 다이제스트 개벽의 작은 책이라도 한번 책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요즘에 너무 많은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공감이 가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허베이성. 허베이의 유명한 미친 할머니가 남긴 7가지 예언인데 6가지 맞았다? 하나 남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끝에 보니까 이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등산도 도전에 나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채로 걸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을 굵은 채로 치고 가는 채로 치고
치고 치고 하다 보니까 남는 사람이 없구나. 10명에 9명은 죽는구나. 남는 사람은, 남는 한 명은 신선이 된다. 그러니까 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중요한 때라는 거죠. 신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신선. 사람이 신선이 된다. 이 신선의 맥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시 이것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도, 과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무슨 뭐 신선이 된다고? 라고 하는데 여기는 신선 학교를 만들었어요. 해리포터 마법 학교도 아니고 STB 동방 신선 학교라고 해서 이게 1년 전부터 매일 합니다. 매일. 매일. 지금은 이제 주말엔 안 하죠. 그래서 밤 8시 반부터 해가지고 거의 생중계로 촬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는, 처음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수행하는 것을 어떻게 수행하면 신선이 될 수 있다? 완전히 치유를, 지금 있는 병을 치유를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역으로, 역노화라고 해가지고 노화에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기 나이대로 거꾸로 가는 겁니다. 거꾸로 가서 신선이 될 수가 있다. 아, 그냥 지금 내가 80대, 90이 됐는데 이걸로 이제 뭐 그냥 나이가 들어서 뭐하냐, 150살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젊어지면서, 그래서 벽에 똥칠하면서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젊어지면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오래 사는 삶, 그 동안에 새로운 지금의 어떤 문명을 개척하는 그런 큰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딱 두 장 남았는데요. 27일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일요일날 여기 저 중리동에 증산도 교육문화관에 태울궁이 있습니다. 여기 태울궁에서 증산도 입도보은 대춘제, 이제 꽃길을 걷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꽃으로 하는 수행이 있어요. 빛꽃으로 하는 수행이 있어서 그걸 빛꽃을 내 머릿속에 넣어서 전체 이제 내 몸이 하나가 되는 거죠. 내 몸이 빛의 인간이 되어서 그 빛의 인간으로서 빛의 어떤 앞으로 어떤 빛의 문명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대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용기 내어서가 아니라 그냥 한번 이렇게 내일 모레 한번 시간 내셔서 한번 오셔서 수행을 같이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김구 선생이 동학에 입도를 했을 때가 있어요. 동학에 입도를 했습니다. 입도할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백성이 된다. 그리고 장래에 진짜 주인을 모시고, 진짜 주인, 진주라는 사상이 있거든요. 진짜 주인을 모시고 계룡산, 대전이죠, 대전. 대전이거든요. 원래 예로부터, 원래 그 후천의 수도는 대전이에요. 대전에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엄청난 그런 행운입니다. 대전, 계룡산, 그 다음에 지금 세종시로 생정수도가 내려왔잖아요. 원래 역사가 그렇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게 원래 보면은, 그래서 앞으로 후천의 수도는 대전이 되는데, 사실 계룡산에 새 세상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한번 들음에 환희심이 바라고 나는 입도할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입도 절차를 보니 쌀한 말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입도식을 행하면서 동경대전, 그때는 동학이죠. 용당유사, 8편 가사입니다. 그리고 궁을 가, 개벽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을 열람하고 집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것이 개벽이다. 다이제스트 개벽, 뭐 생존의 비밀, 뭐 증산도 도전, 이런 책을 열람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저 입도해요. 이런 거죠.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그래, 나도 같이 하자. 라고 해가지고 허락하시고 입도식을,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워낙 사상적으로 새로운 걸 받아들이려는 그게 없기 때문에 뭐 아버지에게 또는 아들에게 야, 나 증산도에 입도한다 그러면은 완전히 저기가 되죠. 근데 여기는 이게 15살 난 그 김구 아들이 저 동학합니다 라고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금방 입도하고 몇 개월 지나니까 수백 명의 연비가 생겼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과 동학혁명을 해나갔던 김구 선생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내가 동학에 입도한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새로운 것을 들었을 때 그 새로운 것을 부정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것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알아볼 것이냐, 그 조금 더 알아보는 것이 바로 동학에 입문하고 새로운 참동학에 입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있잖아요. 다 쓸데없는 건데 좌파 우파가 있어요. 좌파가 옳냐 우파가 옳냐 뭐 이런 이념적인 거, 종교가 뭐가 옳냐 이런 것이 아니라 개벽파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벽파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종교의 어떤 역사라고 해야 되는데 원불교 쪽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이 말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파 좌파가 아니고 우린 옛날에 그 160년 전에도 계합파 척사파가 있었는데 계합파 척사파가 역사를 주도한 게 아니다. 기록이 그래서 그런 거지 역사를 주도한 거는 개벽파가 주도를 했다라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실제로 동학과 그 뒤로 가면 증산도의 전신인 보천교가 일제시대에 700만이 있었어요. 그게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벽파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 개벽파를 일으켜 세워야 된다. 개벽파야말로 역사의 주체였고 새로운 어떤 문명을 이끌어가는 지금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꼭 한번 함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